안녕하세요. 정보보안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스템 보안의 운영체제 핵심 요소, 프로세스 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프로세스만 할게요. 프로세스도 하고 스케줄링도 하고 비동기 변경 프로세스하고 되돌아까지 그냥 한 번에 찍고 싶은데 이렇게 찍어버리면 양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30분, 20분 정도 넘으면 안 봐요. 물론 제 건도 안 보지만. 그래서 너무 길게 찍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딱딱 프로세스 관리 하나 찍고, 아니 프로세스 관리에서 프로세스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스케줄링 하나 찍고, 아니면 스케줄링하고 이 세 개를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세 개를 끊어서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할 거고요. 이제 시작해야죠. 오늘 할 건 프로세스인데 먼저 이거 하기 전에 프로세스 쪽 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정보처리기사하고 같이 그 물리는 부분이에요. 정보처리기사에도 이 부분이 나오고 정보보안기사에도 이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정보보안기사에서는 되도록이면 이쪽 문제를 잘 안 내요. 많이 내봤자 한두 문제? 이쪽 뭐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뭐 기사도 한두 문제 정도? 많아봐야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도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보안 산업기사는 그 출제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잘 내요. 기사에서는 잘 안 내는데 산업기사에서는 잘 내기 때문에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은 뭐 정보처리기사를 뭐 따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면 한번 보는 것만으로 이제 잘 아시니까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보처리기사를 공부하지 않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또 있으니까 이 부분을 또 안 나온 데서 그냥 너무 그 지나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안 하기도 뭐하고 하기도 뭐한데 바쁘신 분들은 뭐 이 부분을 넘어가도 돼요. 중요한 것은 이게 기본이거든요. 기초가 하면 흔들리게 돼 있죠. 예, 그래서 한번 보는 게 좋다. 그렇지만 시험 면에서는 정보보안기사보다는 정보보안 산업기사 쪽에서 많이 나온다. 이 부분이 나오면 그렇게 아시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백그라운드 지식이에요. 이건 그냥 솔직히 제 심정에서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알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면 과감하게 포기도 해도 된다. 시험 문제가 많이 안 나오니까. 자, 오늘 제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프로세스가 뭐냐, 의미, 프로세스가 뭐냐, 그 다음에 프로그램하고 프로세스가 어떻게 다르냐, 뭐 이런 게 보시면 알겠지만 산업기사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상태, 보류 상태, 준비 상태, 실행 상태, 대기 상태, 교착 상태, 완료 상태가 뭐냐, 이거 뭐 간단히 뭐 이 글자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보시면 다 알아요. 이것들은 뭐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상태가 전이돼요. 그러니까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가고 그 다음에 실행 상태에서 다시 준비 상태로 가고 되돌아가고 실행 상태에서 대기 상태로 가고 그 다음에 대기 상태에서 준비 상태로 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제가 말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20분 넘으면 사람들이 잘 안 봐요. 예. 프로세스 상태 전이표, 그 다음에 디스패치하고 문맥 개환이 뭐냐, 이거 비교하는 거. 자, 그 다음에 PCB,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 이게 뭐냐. 이건 제가 뭐 표출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부분. 그 다음에 PCB 구성 항목이 뭐냐, 프로세스 프로그램 카운터, CPU 레지스터, 뭐 CPU 스케줄링 정보, 입출력 상태 정보,
정보 처리 기사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물어보고 많은 문제가 나오는데, 뭐 정보 보안에서는 뭐 그렇게 정보 처리에서 나왔던 정보 처리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 많은 문제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뭐 예. 그다음 PCB 관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스레드, 프로세스하고 스레드 이 관계, 프로세서 스레드의 관계가 뭐냐 뭐 이런 것들 보면 이제 기사에서도 문제가 나왔잖아요. 중복되는 문제니까 살포시 이건 없애버리죠. 예. 이렇게 가끔이, 그리고 이제 다 옛날에 나왔던 문제예요. 처음에 옛날에 초창기에는 이런 문제, 기사시험 문제도 가끔 종종 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내지 않는다는 거고, 정말 이 부분을 백그라운드를 알아야지 된다라는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스케줄링 같은 경우는 최근 기사시험에도 나왔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 보면 아 프로세스는 옛날에 많이 나왔지만 기사시험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스케줄링은 기사시험에서도 나온다. 거의 보시면 산업기사에서 많이 나오죠. 문제들이 산업기사 여기서는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기사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자, 그래서 스케줄링은 지금 시간 할 게 아니고 자 프로세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교재를 보고 하도록 하죠. 뭐 정보보안 기사는 양이 많아서 이렇게 교재를 보고 직접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뭐 이걸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 동영상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다 교재를 펴놓고 바로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해보는 걸로 예.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막 제가 처음부터 딱 켜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관리. 자, 프로세스 관리 이런 게 있고. 우정체제 이건 했고 저번 시간에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돌려서 저번 시간 했던 부분들이 있고 오늘 여기 좀 확대를 해서 키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자 시작을 해보죠.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 개요. 자 프로세스 의미, 현재 실행 가능한 PCB를 가진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프로그램하고 프로세스가 좀 차이가 있는데 프로그램은 그냥 실행 대기 상태, 원래 엑셀이나 아니면 워드 같은 거 실행하시면 그게 이제 실행 대기 상태를 이제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이 하드디스크에 이제 저장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실행될 때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실행하고 있으니까 그때 프로세스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PCB를 가진 프로그램을 말한다라는 의미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PCB가 이제 동작하면서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되는 거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상태를 프로세스라고 말하는 거죠. 자, 프로세스는 메모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프로세스가 프로그램이 CPU에 로드되면서 메모리 구조가 4개가 할당됩니다. 할당이 되죠. 운영체제에 의해서. 그게 뭐냐면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힙 영역, 스택 영역으로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보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스택을 가지고 스택의 단점을 가지고 해킹을 하는 경우가 나중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스택하고 코드 영역, 데이터, 힙, 스택 이게 이제 뭔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택 오버플로우를 통해서 어떻게 해커들이 시스템의 정보를 빼가는지, 힙 오버플로우를 통해서 어떻게 정보를 빼가는지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코드 영역, 명령 코드, 정수, 문자, 실수 이런 게 담겨져 있는 부분이죠. 명령 코드, 정수, 문자, 실수들의 값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
기록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 데이터 영역은 전역 변수, 정적 변수. 이건 뭐 정적이 static이라고 보시면 되죠. static. 스테이트 변수, 그 다음 문자의 상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힙 영역, 사용자가 메모리를 임의로 할당 및 해제하는 것. 스택은 지역 변수, 매개 변수, 복지 주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지.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내가 이렇게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 남들은 뭐 20분 만에 끝나는 걸 제가 오래 걸리는 이유가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하니까 다 아시겠는데 이런 걸 또 제가 설명을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코드 영역.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한번 해보죠. 처음부터. 자, 우리가 메모리,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하드디스크라고 하죠. 지금은 뭐 하드디스크 쓰지 않고 뭐 쓰더라?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또 이 단어가 원래 하드디스크에 우리가 이제 특정 메모리 영역에 특정 메모리 영역이라고 하면 이거죠. 우리가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 밑에 뭐 오두 이렇게 해서 오두 프로그램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잖아요. 맞죠? 이제 오두 프로그램에 관련된 exe들이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다 깔려 있어요. 맞죠? 이게 이제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프로그램. 이건 실행이 안 되는 상태죠. 프로그램. 자,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오두.exe를 더블 클릭하면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이 어디에? CPU 아시잖아요. CPU. 그래서 자, CPU에 있는 메모리가 있는데 여기 있는 메모리는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메모리 용량이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요. 그래서 우리는 램을 통해서 작업을 하죠. 그래서 램이 거의 4기가죠. 요즘에는 4기가. 그 다음에 좀 많이 쓰시는 분이 8기가.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16기가를 쓰는데 이 램 용량이 크면 클수록 속도가 빨라져요. 왜냐하면 이 오두에서 그 오두가 실제로 한번 읽어보면 뭐 1기가, 4기가보다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이쪽으로 로드라는 거죠. 램은 하드디스크보다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고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두를 쓸 때 우리가 속도가 느리다 이걸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 이제 램에서 CPU가 필요한 데이터를 읽어가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우리는 이걸 프로세스라고 이제 용어를 바꾸는 거죠. 실행을 하고 있는 상태. 실행이 된 상태. 이걸 이제 동적이다. 동적으로 움직이는 상태. 액티브한 상태. 이게 이제 프로세스인데 이게 이제 램으로 올라갑니다. 램으로 올라가면서 네 가지의 데이터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게 제가 참 이렇게 정리를 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코드 데이터, 코드 영역.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 그 다음에 스택 말고 힙 영역. 그 다음에 스택 영역.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프로세스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코드에는 말 그대로 우리 프로그램이 기계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할 때 이제 오드가 실행될 때 그 명령어들 이것들 명령 코드 얘가 이제 이쪽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실행시키기 위해서 들어오고 데이터에는 전역 변수가 있는 거죠. 전역. 그 다음에 스테이티 이것도 전역 변수죠. 항상 가지고 있는 전역 변수 이런 것들이죠. 스테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수 같은 것들 있고 그 다음에 힙 영역은 이건 뭐냐면 프로세서가 어떤 영역을 할당하고 없애고 이런
액티브한 핸드들, 그러니까 메모리가 없어졌다 생겼다 뭐 이런 식의 작업을 하는 거고, 스택 같은 경우는 뭐 매개 변수라고 있어요. 매개 변수 프로그램 시행시키면 매개 변수라고 있는데, 매개 변수라든가 아니면 뭐 레지스터에 관련된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든가 이런 식의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복귀 주소, 뭐 복귀 주소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프로그램이 이런 거죠. 복귀 주소라는 게 어떤 함수가 실행될 때, 이 함수라는 건 뭐 오두를 실행할 때 어떤 뭐 파일을 로드하는 부분이다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사람이 파일을 로드했을 때 어떤 명령을 실행하다가 로드 부분으로 펑션으로 옮겨져요. 그런 다음에 파일을 다 로드한 후에 다시 쭉 오는 거죠. 그때 이제 여기가 복귀 주소라는 이걸 콜을 했어요. 그럼 얘가 돌아올 때 지금 현재 콜한 위치 그 다음부터 실행을 해야 된다, 그때 하는 게 이게 복귀 주소라고 말을 하거든요. 전역 변수하고 스테이틱 변수, 이 데이터 부분에 전역 변수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거죠. 프로그램 상에서 전역 변수라고 하면 이렇게 선언되어 있죠. 파블릭 인트 이렇게 인트 카운트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거고, 스테이틱은 뭐 스테이틱 인트 뭐 카운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이 퍼블릭하고 스테이틱은 뭐냐, 전역이죠. 어디서나 다 호출할 수 있는 거죠. 퍼블릭으로 선언되어 있으면 어디서나 다 선언되어 있는 거죠, 맞죠? 근데 이 퍼블릭은 클래스라는 어떤 프로그램의 객체가 생성될 때 이제 퍼블릭은 이제 메모리 생기는 거고, 스테이틱은 그냥 실행 안 돼도 메모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스택 부분에 이제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순서도 중요해요. 이게 코드가 맨 위에 데이터가 메모리 영역에서 코드 영역, 데이터,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영역, 그 다음에 힙 영역, 그 다음에 스택 영역. 힙 영역은 위에서 밑으로 할당되어 지고, 스택 영역은 밑에서 위로 할당되어지는 거죠. 그 차이점들. 이걸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해킹할 때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설명했죠.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의 차이점. 하나의 프로세스는 CPU 점유시간, 기억장치, 파일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합니다. 실행해야 되니까. 이러한 자원들은 프로세스가 생성 시 할당될 수도 있고 실행될 때 할당될 수도 있다. 프로그램은 프로세스가 아니다. 자, 프로그램은 뭐냐 그러면 단순히 파일로 저장된 내용으로서 수동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C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밑에 워드에 있는 그 파일에 있는 그 상태가 프로그램이고, 얘가 실행되면 그때 이제 프로세스라고 이제 말을 바꾸는 거고. 자, 프로세스는 뭐냐? 프로그램 명령어들을 수행하는 PCB를 가진 능동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능동적인 게 실행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클릭해서 지금 워드나 이걸 쓰고 있다는 거죠. 이 상태가 이제 프로세스라고 우리는 말을 한다는 거죠. 자, 프로세스 상태입니다. 자, 프로세스 상태는 자, 보류 상태, 준비 상태, 실행 상태, 대기 상태, 교차 상태, 완료 상태가 있습니다. 자, 프로세스가 처음에 펭딩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를 하면 준비 상태로 가게 돼 있죠. 준비 상태에서 CPU가 지금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으면 실행 상태로 옮겨지는 겁니다. CPU 러닝 상태는 CPU를 내가 점유한 겁니다. CPU는 한 개일 수 있고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한 개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겠죠. 내가 하나의 CPU를 내가 먼저 점유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실행 상태에 있는 거고, 실행되고 있다가 입출력 인터럽트 같은 게 뜰 때, 입출력 인터럽트가 뜰 때 이제 대기 상태로 빠집니다. 이제 실행이 안 되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다시 실행 상태로 갈 수 있고, 준비 상태로 가는 거고, 준비 상태에서 다시 실행으로 옮겨주는 거죠.
교차 상태는 뭐냐면 데드락 무한루프에 빠진 상태입니다. 프로세스가 무한루프에 빠져서 어떠한 작업도 하지 못하는 상태. 터미널 상태는 프로세스가 이제 종료하는 상태. 우리가 오드를 썼다가 오드를 다 쓰면 우리가 X버튼을 눌러서 그 오드를 실행을 종료시키잖아요. 그때 상태. 자,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상태, 펜딩 상태. 작업이 일시 중지 중이거나 수풀 공간이 디스크에 수록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윈도우즈 밑에 프로젝트 파일즈 밑에 이 밑에 수록되어 있는 상태, 펜딩, 보류 상태. 실행되고 있지 않는 상태. 자, 그러면 사람이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 누른다. CPU에서 사용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즉 CPU를 점유해서 실행될 수 있는 상태. 내가 실행했잖아요. 이제 CPU를 내가 이제 CPU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죠. 그렇지만 실행 상태는 아닌 거죠. 러닝 상태, 프로세스가 CPU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 CPU 위에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 상태. 막 오드를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중이죠. 자, 블럭 상태, 대기 상태. 프로세스가 CPU를 점유해서 실행되고 있는 도중에 입출력 장치에서 인터럽터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이건 좀 콤마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CPU를 입출력 장치에 양도하고, 그럼 실행을 이제 입출력 장치가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입출력 장치. 입력 출력 장치. 키보드 입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대기 큐에서 머무르는 상태. 아시겠죠? 데드락 상태, 교차 상태.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서로 상대방의 작업이 끝나기를 무한대기하는 상태. 무한대기. 교차 상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상태가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자, 프로세스가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생성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워드도 실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엑셀도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인터넷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다 띄워놓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하나의 다 프로세스거든요.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들이 CPU를 점유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세 개가 이 하나의 프로세스를 CPU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CPU를 쓰는 게 어떻게 쓰냐면, 오드가 잠깐 CPU를 점유했다가 사용이 끝나면 자기가 빠집니다. 그러면 엑셀이 그 다음에 이 CPU를 누가 쓰는 사람이 없으면 CPU가 엑셀이 이 CPU를 점유하는 거죠. 그리고 사용했다가 자 끝나면 끝나거나 아니면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엑셀이 사용을 안 하다가 지금 이 상태가 다시 누가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인터넷이 접속해서 이 CPU를 서로 공유해서, 그리고 동시에 여러 명이 하는 게 아니고 CPU를 동시에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동시에 한 명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데드락 상태는 이 두 개의 상태가 CPU에 이걸 이게 어떤 상태냐면, 이게 올바른 설명인지 모르겠는데, 프로세스마다 이 공통되어 있는 공유 자원을 씁니다. 공유 자원을. 근데 이 공유 자원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프린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파일을 오픈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 프로세서가 얘를 점유하고 있고, 얘 프로세스가 얘를 점유하고 있는데, 둘이 막 이 점유된 걸 쓰고 있는데, 그래서 얘가 실행된 상태에서 이 점유되어 있는 얘를 쓰려고 할 때 무한대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얘를 쓰고 싶어도 이미 이 공유 자원을 선점한 애가, 이전에 선점한 애가 쓰고 있는데 아직 이 사용이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시점에 이걸 써야 돼.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무한대기가 생기면서 얘는 이제 데드락이 걸렸다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얘는 이걸 이 내용을 가져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얘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 거죠. 이 상태, 데드락 상태가 되는 거죠. 이 터미네이티드 상태는 완료 상태인데 프로세스가 CPU 사용을 완료한 상태를 말한다. 완료된 프로세스는 운영체제에게 제거되고 운영체제에서 제거되고 관련된 PCB도 삭제된다. 자, 이게 이제 전체 그림이죠. 보류. 그래서 이제 실행하려고 준비 상태로 가는 거죠. 디스패스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갈 수 있고 다시 실행 상태에서 준비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디스패치. 준비 상태에서 실행시키는 거. 준비 상태에 있는 어떤 특정한 프로세스를 실행, CPU를 점유하도록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디스패치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할당 시간 종료가 돼서 다시 준비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실행 중에 입출력 발생이 생겨서 입출력, 입력 출력에서 뭐 키보드에서 누가 컨트롤 알트 대를 누르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그러면 이때 준비 상태로 빠지는 게 아니고 대기 상태로 빠집니다. 대기 상태로. 입출력 발생하면 대기 상태로 빠졌고 대기 상태에서 입출력 상태가 다 끝나면 대기 상태에서 다시 준비 상태. 다시 준비 상태에서 디스패치가 이제 네가 실행될 준비가 됐어 하고 실행을 시켜주면 이때 실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행된 게 이제 완료되면 끝나는 겁니다. 터미네이티드 상태. 자, 이게 이제 프로세스의 상태를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한 거죠. 자, 프로그램 상태 전이. 아까 말씀드렸죠? 디스패치는 뭐냐면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되는 게 뭐다? 디스패치다. 그리고 타임 런 아웃, 할당 시간 초과. 우리는 프로세스가 CPU를 점령할 때 일정 시간을 부여합니다. 일정 시간을.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프로세스가 무한정 CPU를 점령하지 못하게 운영체제가 관리합니다. 운영체제가. 근데 그걸 쓰다가 실행 시간이 초과되면 할당 시간이 초과되면 무조건 운영체제에서 준비 상태로 바꿔버립니다. 자, 블록 상태는 뭐냐면 실행 상태에서 대기 상태로 빠지는 거죠. 실행하고 있는데 대기 상태로 빠지는 경우는 입출력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외부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이때는 이제 실행을 멈추고 대기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상태에 빠졌던 애가 웨이크업, 깨워주면 다시 운영체제가 깨워주면 대기 상태에서 준비 상태로 가게 돼 있습니다. 다시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가는 건 디스패치가 되는 거죠. 이 상태, 이런 상태를 이제 아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제 한눈에 이제 보고 싶도록 제가 이제 표로 만들었죠. 예. 어드 및 준비 큐가 비어있는 상태. 자, 디스패치, 준비에서 실행. 준비 큐에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선택하여 CPU를 할당하며 프로세스 스케줄러가 담당한다. 프로세스 스케줄러가 지금 어떤 CPU,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를 CPU에게 할당해 줄지를 담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바뀌는 게 디스패치입니다. 자, 타임 런 아웃. 실행을 하다가 할당된 시간을 다 소진하죠. 그때 하는 게 타임 런 아웃. CPU를 선점한 프로세스는 CPU 사용 제한 시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 발생합니다. 또한 CPU 스케줄링 정책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에게 CPU를 양보할 때나 운영체제에서 CPU 사용 요청 시에도 발생한다.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에게 CPU를 양보할 때 이건 뭐라고 한다? 점유. 맞죠? 선점. 우리가 선점 프로세스하고 비선점 알고리즘 이게 있잖아. 선점, 비선점. 선점이면 우선순위가 높은 애한테 뺏기는 거고 비선점이면 내가 할당된 시간 동안 그 시간을 완벽하게 내 시간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비선점이에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블락, 실행에서 대기로 빠지는 거. CPU에서 작업 중인 프로세스가 입출력 요구를 받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자, 웨이크업. 대기 상태에 있던 애가 준비 상태로 빠지는 거죠. 대기 중이던 사건이 종료했을 때 발생한다.
I/O 작업 종료할 때 발생하는 거죠. 웨이크업. 그때 이제 껴서 다시 준비 상태로 가는 거죠. 바로 실행 상태로 가는 게 아니고 웨이크업을 하면 준비 상태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실행되고 있는 애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어떤 애를 운영체제에서 다시 결정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준비로 빠지는 거죠. 뭐 릴리즈 되면 실행해서 종료되는 거죠. 자, 디스패치하고 콘텍스트 스위칭이 뭐냐? 그냥 뭐냐? 자, 디스패치는 프로세스 스케줄러에 의해 준비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에게 CPU를 할당하며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전환한다. 여기 보면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에게 CPU를 할당하는 것은 선점이죠. 선점 프로세스고 선점을 쓴다는 거고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먼저 들어간 애가 CPU를 점유해서 자기 시간만큼 쓰는 게 비선점이라고 하는 거죠. 예. 문맥교환. CPU를 점유 중인 프로세스가 디스패치에 의해서 다른 프로세스로 CPU가 할당되는 과정. 이전의 프로세스의 상태를 자신의 PCB에 보관하고 실행할 프로세스의 정보를 PCB에서 읽어와서 레지스터에 적재하는 과정이다. 이게 문맥 교환이 뭐냐면 자 문맥 교환 이런 거죠. 많은 프로세스들이 실행을 하려고 준비 상태에 있는 거죠. 자, O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Excel일 수도 있죠. 이렇게 애들이 준비 큐에 있는 거죠. 준비 큐에. 이렇게 얘들이 준비 큐에. 준비 큐라는 형 어떤 자료 구조형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CPU에 할당되는 거죠. 자. 프로세스 오드가 이제 CPU에 할당되면 PCB 블록이 카피되면서 여기 있는 PCB 블록이 카피되면서 이제 얘가 상태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드가 실행되면서 한 줄 한 줄 명령을 실행하잖아요. 이 한 줄 한 줄 실행할 때마다 지금 이 레지스터의 값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CPU의 레지스터의 값들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CPU의 레지스터 값들이 있거든요. 이 값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레지스터 중에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죠. 프로그램 카운터가 지금 1라인 실행하다가 그다음에 2라인 실행하면 이렇게 프로그램 카운터가 현재 실행되는 메모리의 위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PCB에 이런 것들이 다 저장이 되는 거고, 맞죠? 다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엑셀이 이제, 이게 점유 시간을 뺏겨서 엑셀이 다시 이쪽에 CPU를 점유할 때, 현재까지 PCB의 내용을 다 저장을 하고, PC는 어디까지, 프로그램 카운트는 어디까지 실행됐는지, 그런 각종 현재 상태를 담은 레지스터를 다 저장하고, 이 값을 다시 이쪽에 PCB 오드에 저장하고, 엑셀의 PCB가 다시 로드돼서 이 레지스터에 있는 값들로 다시 세팅하는 거죠. 왜냐하면 CPU 안에 레지스터들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프로세스의 값들만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엑셀의 PCB를 불러와서 그때 이제 프로그램 카운트가 얼마인지 다시 로드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엑셀이 실행되는 거죠. 이렇게 프로세스 오드에서 엑셀로 바뀔 때 이게 문맥 교환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이 문맥 교환할 때 PC의 값들을 PCB의 값들을 갱신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CPU가 많은 그 시간을 할애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문맥 교환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면 CPU가 로드가 걸려서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할당 시간이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프로세스의 CPU를 교환시켜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드도 실행돼야 되고 엑셀도 실행돼야 돼요. 사람들은 근데 눈에 보이면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쓰면 오드도 쓸 수 있고 엑셀도 동시에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이제 문맥 교환을 통해서 아주 빠르게 그 하드웨어로 처리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두 개를 동시에 실행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순서대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조가 CPU를 점유할 때 이 점유하는 시간을 너무 짧게 줘버리면 문맥 교환이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져서 CPU의 시간이 떨어지고 문맥, 그러니까 CPU 점유 시간을 너무 크게 줘버리면 우리 눈에 엑셀을 실행시켰는데 엑셀이 실행이 안 되는 이런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할당 시간을 얼만큼 주느냐,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최적의 그 사용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때 이 할당 시간, 이 할당 시간이 아주 중요한 거죠. CPU를 얼만큼, 최대 얼만큼 할당할 것이냐, 얼만큼 점유할 것이냐, 그 시간, 예, 타임 슬라이스, 아니면 타임 퀀텀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CPU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된 시간에만 CPU를 점유하도록 설정한다. 최대한 이 시간 이상으로 점유하지 말라. 라는 거죠. 할당 시간이 너무 길면 프로세스 처리가 늦어져서 사람들이 답답해할 거고, 할당 시간이 너무 짧으면 문맥 교환이 자주 발생해서 CPU에 많은 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죽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 할 것은 이제 이거죠. PCB에 대해서 할 건데, 자, PCB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 프로세스에서 필요한 모든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있는 특별한 데이터 구조입니다. PCB 의미, PCB 구성 항목, PCB 관리. 14-4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이건 몰라도 된다는 거죠.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예. PCB,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 PCB는 운영체제가 프로세스를 제어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 구조 테이블이다. PCB는 프로세스 디스크립터라고도 불리며, 모든 프로세스는 각각 고유한 프로세스 디스크립터를 가진다. 프로세스는 자신만의 PCB를 가진다는 겁니다. PCB는 프로세스가 기동할 때 생성되어지고 CPU 할당 시간을 사용하고, 다른 프로세스에 CPU 자원을 넘길 때 프로세스에 관한 모든 정보를 PCB에 저장하고, 다시 실행 시에, 제로가 하지 말고 다시라고 해요. 다시 실행할 때, 실행 시 PCB에 보관된 정보를 사용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설명했으니까 PCB 구성 항목, 프로세스 상태, 레디, 러닝, 블락, 데드락, 터미널 이런 상태, PC 카운트,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 다음 명령의 주소를 가진다. 자, CPU 레지스터는 레지스터에는 어큐뮬레이터, 누산기, 인덱스 레지스터, 스택 레지스터,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 컨디션 코드 정보 등이 있다. 뭐 이런 것들. 뭐 레지스터란 말은 빼도 되겠지 뭐. 레지스터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보 처리 기사에서는 이거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레지스터들을 어떻게 이제 PCB에 저장되고 그런 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다 알아야 되지만, 정보, 우리가 정보 처리 기사가 아니고 정보 보안이기 때문에 그냥 기초적인 거,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된다. 이 정도 선에서 시험이 나온다는 거죠. CPU 스케줄링 정보, 뭐 프로세스 우선순위, 스케줄 큐에 대한 포인트와 뭐 이런 것들. 입출력 상태 정보, 프로세스에게 할당된 입출력 장치와 열린 파일의 목록 등을 포함한다. 뭐 이런 정보들. 우리가 밑에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고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예. 자, 마지막 스레드. 마지막이죠, 이제. 스레드. 이게 마지막이죠, PCB. 야, 이렇게 했는데 40분이야? 아씨. 스레드. 최신 운영체제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이며, 프로세스보다는
작은 실행 흐름의 최소 단위다.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프로세스는 다수의 스레드가 메모리를 공유하여 작동할 수 있다. 아, 이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 이때까지 우리가 배운 거 한번 이걸 보면서 한번 해보시죠. 자, 프로세스는 코드, 데이터, 스택, 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잘못되어 있고 고쳐야 되는데 스택이 밑에 있고 힙이 위에 있어요. 순서는 정해졌습니다. 코드가 있고 그 다음 데이터, 그 다음에 힙,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택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놓쳐버리면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갈 때 아마 이 틀린 것들이 계속 저를 괴롭힐지도 몰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고칠게요. 이거 고치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고쳐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이거 안 고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진다고. 이렇게 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두 개의 위치가 틀려진다는 거죠. 제가 미리 고쳤어야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미리 고쳤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힙을 컨트롤 V 하고 힙을 이쪽으로 보내고 스택을 이쪽으로 보내야죠. 이 위치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위치를 바꾸면 안 돼요.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아싸 자르고 이게 바로바로 안 고치면 나중에는 안 고친다고. 내가 고친다고 해도 안 고쳐요. 그때그때 바로바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에 뭐 그래서 얘를 지우고 입력해서 다운로드해서 이제 가져오는 거죠. 내 컴퓨터에서 다운로드해서 얘를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코드, 데이터, 힙, 스택 영역으로 돼 있고 자, 스레드 안에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있죠. 그러니까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스택은 각각 생기는 거예요. 스레드마다 스택은 자기의 스택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왜냐하면 이 스택이라는 의미는 지금 현재 이 스레드가 실행되고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다 위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레지스터로 위치들을 정보들을 다 스택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레드가 이제 실행되다가 다시 스레드2가 실행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레드가 실행돼서 얘가 CPU를 점유하고 있으면 얘는 CPU 점유를 못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다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스레드2로 체인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스택에 현재 얘가 어디까지 실행되고 있는 정보, PC 카운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스택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레드마다 자신만의 스택이 만들어져요. 그렇지만 코드에는 현재 그 오드 프로그램의 그 명령어들이 있는 거죠. 데이터는 전역 변수, 스테이티 이것도 전역 변수거든요. 그 다음에 상수형 그 변수들 이것들도 다 그 퍼블릭인데 그게 기억되어 있는 거고 힙 이것들은 스레드가 공유한다는 거죠. 만약 힙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맞죠? 그리고 코드에 전역으로 있어요. 전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접근이 가능하고 스레드도 접근이 가능해요. 맞죠? 이럴 경우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공유 메모리, 공유 자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공유 자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얘가 점유하고 있으면 얘가 점유를 못해서 실행 중에
데드락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설명이죠. 이 구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프로세스는 이렇게 각 프로세스는 오드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맞죠? 오드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시 가죠.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드도 오드도 이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맞죠? 아시겠죠? 오드도 가지고 있고 자 다시 자 오드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오드도 있고 오드도 이런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엑셀도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요. 생성되면 다 만들어져요. 이 위치가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다 각자의 고유한 코드 데이터 힙 스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세스에서는 자 스레드를 만들 수 있어요. 스레드 자 이런 오토가 생겼군요. 아 너무 확대가 크게 됐나? 왜 글자들이 왜 이렇지?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하니까 쓸데없는 얘기까지 하니까 저는 아무리 짧은 거 해도 한 시간이요. 참 놀라운 마이더스의 그 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놀랍지 않죠? 짧은 걸 해도 한 시간이고 긴 걸 해도 한 시간이요. 이놈의 시간을 왜 이렇게 난 아우 자 하나의 프로세스는 여러 개의 스레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스레드 물론 만들어질 수 있겠죠. 1부터 N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때 코드 데이터 힙은 공통으로 써요. 스레드가 얘도 이걸 공통으로 쓰고 다른 스레드들도 이걸 공통으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 자원의 락이 필요한 거예요. 공유 자원 접근할 때 한 번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공유된 자원을 접근하면 안 돼요. 같은 공유 자원은 하나의 스레드만 점유해야 돼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스택은 스레드마다 다 생기는 거죠. 스레드. 스택이. 얘도 스택이라는 영역이 생기는 거고, 메모리에. 스레드. 여기에도 스택이 이렇게 따로 생긴다는 거죠. 스택은 스레드마다 생긴다. 왜냐면, 스택이 없으면 스택이 현재 프로그램 상태, 프로그램이 얼만큼 현재 상태를 알고 있는데, 스택을 공용해서 쓰면 완전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얘가 지금 쓰고, 얘가 현재 어디까지 실행되고 있는 걸 스택을 써놨는데, 스택을 같이 공유하면 얘가 또 자기가 실행된 상태를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아주 웃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오늘은 운영체제 핵심 요소 중에서 프로세스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로세스 관리의 프로세스, 이거 조그만 거 하나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케줄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